자, 이번에는 도법, 타원 작도법, 소용돌이법, 원축 옥선, 도형의 확대 및 축소, 평면 도법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에 의한 작도에서 긴축 A, B의 길이와 동일한 실을 준비해서 양 끝에 두 정점인 F1과 F2의 핀을 고정시켜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도구가 없을 때 실을 가지고서 작도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진 않고요. 100점 맞으실 분들은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나중에 여러분들 무인도에 가서 진짜 작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있겠죠? 우리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간혹 등장하는데, 그럴 때, 컴퍼스도 없고, 디바이스도 없고, 종이도 없고, 뭐 이런 데막 작도를 해서 막, 뭔가 파괴되는 물질, 막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축 A, B, 길이와 동일한 실을 준비하고 양 끝에 두 정점인 F1과 F2의 핀을 탁탁 고정을 시켜주고 F1과 F2 사이는 같으므로 AF1과 BF2 연필 2로 실이 늘어나지 않도록 당기면서 돌리면 타원이 만들어진다. 타원 만들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축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CD는 타원의 단축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원 만들기에 관련된 작도법이 됩니다. 실을 가지고 이런 작도법도 만들 수 있어요. 타원 그리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실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소용돌이선. 자, 우리 뱅글뱅글뱅글 보면은 와선이라고 부르는 소용돌이선이에요. 하나의 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이 회전하고 그 직선상의 점이 일정 방향으로 이동할 때이 점들을 연결하면 우리 소용돌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소용돌이선이 약간 모양이 살짝 좀 다르고 얘네 나름대로의 명칭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간혹가다 명칭을 묻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명칭 있죠? 소용돌이선 중에 아르키메데스 소용돌이선. 아르키메데스 소용돌이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던 선일 것 같아요. 아르키메데스의 소용돌이선, 임플루트 소용돌이선, 그다음에 대수 소용돌이선 이렇게 있는데 뭐 우리 많이 봤던 아르키메데스 소용돌이선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추 곡선 한번 볼까요? 원추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곡면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타원이 나올 때도 있고 원추를 절단해서 나오는 그런 포물선, 쌍곡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뿔을 절단한 단면의 형태, 예? 그 원뿔을 절단하면 평면의 각도에 따라서 포물선이 발견되기도 하고 타원, 쌍곡선 등이 나타나는데, 자, A는 우리가 수평으로 딱 잘랐을 때, 그러면 정원이 만들어진다. 정원이, 여기서는 정원이 만들어진다. B는 사선으로 잘랐어요, 사선. 밑면과 각도를 다르게 해서 절단했을 때 타원이 만들어진 거야, 타원. 얘는 타원. C는 포물선이 만들어진다. C는 포물선. 이렇게 자르면 포물선. 밑면에서 향하여 대각선으로 절단할 때 포물선이 만들어진다. D는 어떻게? 수직으로 잘랐어. 수직으로 자르면 밑면과 수직방향을 전하면 쌍곡선이 만들어진다. 자,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정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타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포물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쌍곡선이 만들어진다. 원추의 절단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원과 선이 발견된다는 거. 네 번째, 도형의 확대 및 축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각형의 상이 작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확대하거나 우리 축소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다각형을 삼각형으로 나누어 그선 연장에서 다각형을 확대 및 축소하여서 우리가 사용하기는 확대 도법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것 말고도 뭐 오각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제도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고득점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금 요 PPT뿐만 아니라 우리 책 교재도 한번 보시고요. 그거 말고도 평면도법에 관련된 참고 서적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다양하게 뭐한 변이 주어진 정오각형은 어떻게 그는지, 임의의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보시고 그거의 작도법 같은 것도 좀 공부를 하시면 100점 맞는 수험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 범위 안에 그 부분까지 담겨져 있습니다.